안녕하세요. 영어의 기원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아, 짜증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 짜증이 왜 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제 학원 간판입니다. 제 원래 학원 간판이 여기에 다른 학원들처럼 한수희 수학학원, 그 다음에 원타 수학학원, 마찬가지로 저렇게 PT 영어학원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뭐요? 자, 학원 이름을 이렇게 쬐깐하게 하고요. 전면을 전부 다 뭐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돌출 간판이에요. 돌출 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 광고를 간판으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처음으로 이 간판을 보고 이 동네에서 사시는 한 학부모님이 이 간판을 보고 중학교 1학년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저희 학원에 오는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이렇게 테스트 용지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요. 이거 해석하는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온 중1 학생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이 읽기는 아주 잘 읽습니다. 문제는 읽는 게 중요하지 않죠? 뭐예요? 해석입니다. 근데 해석을 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 친구가 해석을 당연히 못 했겠죠. 왜냐면 1번 문장 같은 게 여러분 쉽게 보이지만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이걸 해석해보라면 대부분 학생들이 나는 발견했다. 그 더러운 방을. 직독직해가 안 되니까 이 더리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좀 어려워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방이 더럽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화가 난 이유는, 빡친 이유는 바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라고 했죠. 왜 아이한테 이걸 제가 해석을 시켜봤으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할수 있지. 왜? 다른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1 학생은 이걸 해석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뭐 때문에 빡쳤냐면 이거예요, 이거. In the hospital을 보면서 갑자기 그 아이가 어머, 이거 형용사 구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빡쳤어요. 왜? 아이들한테 이게 형용사 구라는 걸,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면구, 형용사 구가 맞습니다. 근데, 시잘뜨기 없이 아이들한테 형용사 구냐는 소식을 왜 하냐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가르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남자,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란다. 이런 미친 소리를 왜 하냐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요? 쏠리는 거야. 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명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해석을 할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형용사구를 딱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아, 형용사구. 내가 처음 들어봐. 아, 어려운 말이다. 아, 이거 중요한가 보다. 그래, 형용사구 암기해야지. 왜 이런 교육 방식을 가르치냐고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아, 빡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버렸잖아요. 그럼 아이야, 네 사형식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왜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한번 빡쳤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대부분의 학원이 이런 시잘데기 없는 강의, 어려운 문법 용어, 시잘데기 없는 문법 용어를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야, 그럼 네 해석을 한번 해봐. 라고 내가 구문독해 책을 내밀어. 그 친구가 이거 사형식문장 해석을 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뒤에 나오는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사랑,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거 설명을 하지 마세요. 제가 구문독해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영상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걸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설명을 하는지. 이때 나오는 in the store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수식한다 이런 시잘뜨기 없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 우리 대한민국이 영어 문법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야, 다음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찾아 쓰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아울러 심지어 우리 그 시중에 나오는 유명한 책들 봐보면 사형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음 문장 중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체크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체크하겠죠. 사람 사물 받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이 체크를 하면 해석이 돼요? 아니, 해석도 안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자꾸 시잘데기 없는 문법 용어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해석을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아이들은 해석을 못 한다고. 근데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두 번 가르쳐 주고도. 왜? 머리 좋은 스카이들 갈 애들은 주구들이 어떤 학원을 보내도 주구들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해석은 쉬우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은 해석이 쉬우면서도 못 해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일반 영어 학원에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아이가 초등생이거나 아니면 영포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영어 문법을 가르칩니다. 왜 영어 문법을 가르칠까요? 확증 편향에 걸렸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문법 세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법을 가르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한다고 영어 늘어요? 안 늘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영어 문법 쇠가 빠지게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쇠만 빠졌지 영어 실력 늘어요? 늘지 않는? 여러분이 이 영어 문법은요, 왜 영어 실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눈이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어 문법과 영어 실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문법은 영어 성적과 상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원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이 문장이 아하고 is를 써야 된다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 나오는 the books, 앞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고 답을 are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the main이 주어단 말이야. 그러니까 with the two books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the main이 주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단수동사 is를 적어야 돼. are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 있기 때문에 뭘 적어야 돼? is를 적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바로 일반 보통 영어 학원들의 수업 방식입니다. 해석해봐. 못해요, 당연히. 왜안 가르쳤잖아요. 그냥 하면 끝나잖아.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어? 이거 문장 딱 해석 한번 해주고 끝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입니다. 해석. 문법이 아니라 백날 앞에 나오는 주어가 더 매니 단수니까 이제 써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이들 머리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두 번째 문장 봐봐요. 다시 한번 말했지만 앞에 나오는 문장이 약간 좀 길어졌잖아요. 전면구도 하나 들어가고 앞에 나오는 동사가 사역동사야. 그러니까 사역동사 사람 다음에 뭔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와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할게. 헬프는 뭐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된다고? 동사의 원형이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 못하죠. 우리 보통 학생들은. 왜? 강조가 어디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해석이 됐을 때 보통 아이들한테 뭐 나머지 부분 이 문법을 강조를 해야 돼. 어? 그 남자 단수니까 is를 써야 된다. 해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구문독해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법을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머리에 뽕뽕뽕 잘 들어간다니까요. 백날이 관계대명사요. 얘기하면 뭐 앞에 나오는 동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적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나 whom을 쓰면 안 된다라고 백날 말하면 뭐 하냐고. 이거 해석 못 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보통 학원들은 앞에 나오는 스피치가 사물이야. 그러니까 어쩐다? 사람 종류인 who나 whom은 쓰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에 나오는 스피치가 뭐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뭘 어찌 해야 된다고? which. 사물을 써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해석해? 해석 못 한다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선생님들이 해석하다 보면, 영어 문법 강의를 하다 보면, 정신이 어디다 쏠려? 다 답으로 쏠린다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떨 때? 처음 초창기 시절에 저도 문법 강조하면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의를 하니까 아이들이 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문독해서 책을 써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할까? 왜 보통 선생님들은 왜 이런 식의 강의를 할까요?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알아. 아, 영어 공부를 아는데 영어 공부에 있어서 해석이 기본이다. 해석이 기본이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석을 가르쳐야 될걸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진짜 한번 물어보실게요. 대부분 선생님, 해석 어떻게 가르쳐요? 체계적으로 아니? 그냥 독해책 한권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강의를 한다니까. 영어가 늘어 안 늘어? 안 는다고요, 안 늘어. 여러분이 문법을 가르쳐도 영어 해석이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문법이 어려워요. 해석이 난이도가 10이다면 문법의 난이도는 1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요. 문법의 난이도가 1000이라면 해석의 난이도는 10이라고 10. 근데 그 10을 못해. 왜? 안 가르치니까. 문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해석이 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봐봐요. 문법이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어렵게 가르쳐. 왜? 시잘데기 없는 용어 설명.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 이게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즉 전면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단다. 이게 바로 형용사구 역할을 한단다. 이게 바로 형용사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는 형용사구 역할을 해. 이런 개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석을 못 한다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꽂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예요? 대부분의 그 문법 쪽에서 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라고 막 나와요. 표시해갖고, 어따 쓰려고 표시해갖고, 낭비잖아요. 볼펜 심 낭비. 어? 아깝게 왜 그런 데다 낭비를 하냐고. 학원비도 주면서. 이런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요. 또 나왔네. 지각동사, 사역동사.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뒤에 나오는 거 멀쩡해야 되는데,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되고, 이 뒤에 나오는, 이때 이 투부정사나 스터디가 형용사 구 역할을 한단 말이야. 형용사 구 역할을. 어? 이때 나오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동사의 원형 어쩐다고? 형용사구 역할을 하고 명사구 역할을 해. 기억을 해야 돼. 이런 개소리를 왜 하냐고요. 어? 목 아프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쇠가 빠지게 어쩐다고요? 자기는 설명해놓고 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왜 몰라? 어? 이런 개소리를 한다고요. 개소리가 아니죠. 개소리는 우리 걔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영어 선생님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관계대명사. 엄청나게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해석만 할줄 알아도 문장의 구조가 부여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근데 이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형용사 절이야. 절.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절이단 말이야.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라고? 형용사절이라고. 부사절이 아니라 뭐요? 이게 형용사 절이란다. 이런 개소리를 왜 하냐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에서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절을 찾으시오, 부사절을 찾으시오. 이게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해석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왜 그런 시잘데기 없는 영어 선생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영어 문법은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지도 않아요. 영어 문법은 뭐요? 그냥 영어 정답을 찾는 거다니까, 정답. 대한민국은 여러분, 영어 문법에 미쳐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 1도 안 되는 것에, 예? 도움 1도 안 되는 것에 영어 선생님들이 미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영어 문법을 하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아, 네, 아버지. 예, 오랜만이네요. 왜 전화를 왜 하셨어?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라고요. 아, 네, 아버지, 어째 오랜만이네요. 어째 잘 계시죠? 한 30년 됐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예, 건강하시고요. 예, 어머니요? 어머니도 아마 곧 아버지한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늦게 보내드리도록 보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안 보고 싶다던데. 아이고, 그 징한 인간 잘 죽었다 이러던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죽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예, 전달할게요. 아버지 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좋아요. 예,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좋아요 눌러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돼버렸네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영어 선생님들, 대한민국은 영어 문법에 미쳐 있다라고 이렇게 주제로 제가 해봤는데, 영문법을 해도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 2탄에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